도미술진 시작하겠습니다. 도미술진 지급재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도미, 배추, 무, 당근, 두부, 죽순, 다시마, 표고버섯, 숟갓, 소금, 청주, 고춧가루, 실파, 진간장, 식초, 레몬입니다. 요구사항 먼저 보시면 머리는 반으로 자르고 몸통은 세정되기 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오늘 단갈라 사용하셔야 되고요. 몸통은 통으로 넣지 않고 세장뜨기 하셔야 됩니다. 손질한 도미살을 5, 6cm 정도로 자르고 소금을 뿌려 머리와 꼬리는 데친 후 불순물을 제거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손질을 모두 다 하고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사용합니다. 곁들일 채소를 삶거나 데쳐서 적합한 크기로 자르시오. 무, 당근, 죽순, 배추, 숟갓은 모두 데쳐 사용하겠습니다. 다시콩을 만들고요. 양념초, 양념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다시콩을 만들겠습니다. 자, 다시마는 젖은 면보나 행주로 살짝 닦아주시고요. 자, 다시콩을 만들겠습니다. 다시마는 염분기를 젖은 면보나 약간 살짝 마른 면보로 닦아주시고 물 필요한 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술찜할 때 한 큰술, 양념초할 때 한 큰술 정도 필요하니까 여유있게 반컵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불은 약한 불로 은근하게 해주셔야 다시마 맛이 잘 우러나옵니다. 물이 끓으면 다시마는 건져주시고요. 국물은 남겨놓고 이따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시마를 버리지 않고 두부 사이사이에 끼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어오르니까 불을 끄고요. 다시마는 건지겠습니다. 자, 국물은 버리지 않고 놔두셨다가 이따가 술찜 양념, 양념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미 손질 해보겠습니다. 도미는 먼저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비늘을 긁어 없애주셔야 됩니다. 비늘이 꽤 제법 많고요. 바깥으로 많이 튀니까 시험장에서는 개수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다 해주시고요. 요 밑에도 반대편도 이렇게 비늘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느러미를 자르시는데 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가위를 쓰셔도 됩니다. 지느러미가 꽤 뻣뻣하니까 가위 자르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등쪽, 배쪽 골고루 잘라주시고 꼬리와 아가미 옆에 있는 지느러미는 바짝 자르지 않습니다. 아가미 옆에 있는 지느러미는 살짝만 잘라서 지저분하지 않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꼬리 쪽은 V자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칼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가위로 이렇게 V자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생선 배를 갈라서 내장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선에서는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자르기도 하는데요. 자, 도미는 먼저 배 쪽에 칼집을 넣어서 또는 칼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내장을 빼주시면 됩니다. 칼로 긁어내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또 아가미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여기 빨간 부분 있죠? 자, 이것도 꺼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단단하거나 도미가 크면 잘 안 빠져나오니까 칼끝으로 꼭꼭 찔러서 손으로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속에 있는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자, 내장이 다 제거가 되었다면 안쪽에 피 고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손질을 합니다. 자, 도미는 안에 깨끗하게 손질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를 자르실 때는 이 지느러미 부분이 잘리지 않도록 살짝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접어서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내장 부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선 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 너무 바짝 자르시면 나중에 머리 자르고 나서 떨어져 나가니까 한 1, 2cm 정도 띄어서 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을 썰어주시고요. 뼈가 나오면 팍팍 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 부분 잘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통 잘라보겠습니다. 크기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잘라주시고, 이번에는 일자로 자르겠습니다. 자, 꼬리에는 X자로 칼집을 넣겠습니다. 이제 몸통 세장뜨기 하겠습니다. 등 쪽에 살짝 칼집 넣어주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긁어주시면서 뼈에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들어주세요. 바짝 붙여야 뼈에 살이 많이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장 떴고요. 뼈가 항상 바닥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장뜨기를 하였습니다. 뼈는 사용하지 않고요. 살 부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가시나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도미머리를 자르겠습니다. 도미머리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마가 오른쪽에 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입을 벌려서 턱을 내려주시면은 입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중간 부분에 대박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변에 수분이 많거나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행주로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칼 끝이 도마 바닥에 닿도록 하시면은 좀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쪽으로 힘있게 내려주세요. 반을 잘라서 사용합니다. 안쪽에 지저분한 부분은 살짝 세척을 한 후에 소금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미 소금 뿌려두겠습니다. 도미는 소금을 뿌려두셔야지 살도 단단해지고 간도 배임으로 미리 좀 뿌려놓고 나중에 살짝 데치겠습니다. 당근 매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란 당근은 오각형으로 잘라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각형으로 자른 당근은 면에 0.5 정도 칼집을 넣어주세요. 수평이 되게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이 되게 넣어주세요. 다섯 군데를 다 넣으셨다면 꼭지점에서 칼집 넣은 방향으로 동그랗게 굴리면서 깎아줍니다. 보시면 한쪽 부분만 동그랗게 깎았습니다. 그럼 안 깎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해서 다른 부분도
깎아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그란 모양의 꽃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움푹 들어간 부분에 칼집을 어슷하게 중간 지점까지 넣어주세요. 끝에는 좀 많이 들어가지만 가운데로 갈수록 칼집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깎아줍니다. 그러면 입체적인 매화꽃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입니다. 무는 양념 들어가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먼저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자, 무 은행잎 만드실 때는 이 양면이 동일한 크기가 좋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길다면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 각진대랑 동그란 부분이 만나는 곳에 1cm 가량 칼집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홈을 파주세요. 자, 이렇게 홈을 파신 후에 각져서 모양이 안 예쁘니까 동그랗게 깎아주시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은행잎을 만들었고요. 이제 1cm 정도 간격으로 한 3개 정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표고입니다. 표고는 표고가 부서지지 않게 기둥을 잘 잘라주시고요. 손으로 이렇게 떼시거나 아니면 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일자로 넣고 그거를 삼각형 모양으로 홈을 파주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바로 삼각형 모양으로 홈을 파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한 번, 두 번만 하셔도 되고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표고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살짝 잘라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부입니다. 두부는 무와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3이나 4cm 정도 직사각형 모양이면 좋습니다. 자, 죽순입니다. 죽순은 사이사이 하얀 석회질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끓는 물에 데친 후에 자르시거나 자르고 데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야채와 도미를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를 데치시기 전에 무 약품이 남겨놨나 꼭 확인하시고요. 숟갈, 장식용 남겨놨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냄비에 물이 끓으면 소금을 넣고 야채 먼저 데치겠습니다. 단단한 무나 당근을 먼저 넣어주시면 됩니다. 꺼내기 쉽게 체에 받쳐서 이렇게 데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따로따로 하나씩 데치실 필요 없고요. 한 번에 데치셔도 괜찮습니다. 자, 무 당근 데쳐지는 동안 죽순 상한값만 넣었다가 빼겠습니다. 저는 미리 석회질을 모두 제거해 두었습니다.
데친 야채들은 찬물에 헹궈주시고 물기를 빼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쑥갓 데치겠습니다. 쑥갓은 나누어서 데치시거나 아니면은 줄기 부분부터 넣고 이파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도 잘라서 데치시거나 아니면 줄기 부분부터 넣고 잎부분 나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쑥갓 빼겠습니다. 찬물에 헹구고요. 찬물에 헹군 야채들은 모두 면보에 물기 제거합니다. 자, 배추 빼겠습니다. 배추도 찬물에 헹구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개수대에서 바로 찬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무가 투명하게 잘 익었다면 꺼내주시면 됩니다. 또 찬물에 헹굴게요. 나중에 찜에 들어가서 좀 더 익음으로 아주 오랫동안 익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야채를 모두 데쳤다면 도미를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미 꼬리 부분이요. 도미 살입니다. 데치실 때 살이나 머리 부분은 잘 부서질 수 있으므로 이렇게 체에 받치시거나 아니면 물을 끼얹어가는 방식으로 데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얹어가는 방식으로 데치셔도 괜찮습니다. 자, 데친 도미들은 한번 찬물에 헹궈서 열을 빼주시고 또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찬물에 헹구는 과정에서 껍질 쪽을 살짝 만져보시면 덜 제거된 비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없애주시고 불순물을 제거해주세요. 자, 꼬리 부분 빼겠습니다. 칼집이 벌어질 정도로 살이 하얗게 될 정도로 데치시면 됩니다. 머리 부분도 데치시는데 눈알이 하얘질 정도로 데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안쪽 살도 보시면서 하얗게 될 때까지 익혀주세요. 자, 이렇게 도미는 하얗게 잘 데쳐졌습니다. 그럼 찬물에 헹구고 재료들을 모두 데쳤으니까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말이부터 하겠습니다. 배추는 잎부분하고 줄기 부분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배추가 두껍다면 한번 정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저분한 부분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쑥갓입니다. 쑥갓도 크기에 맞춰 자르시거나 아니면 접어서 김밥 소처럼 놓고 돌돌 말아주세요. 그리고 배추에 있는 물기를 잘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찜을 했을 때 풀어지지 않습니다. 가장자리가 지저분하다면 한번 정리하시고 크기에 맞게
보기 좋게 3등분 하시거나 2등분 하시면 됩니다. 데친 물을 옆에 놓겠습니다. 두부입니다. 당근, 표고, 죽순, 자, 도미 사이즈가 커서 그릇을 좀 바꿨습니다. 술찜에 들어가는 양념이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만들어 두었던 다시마 한 큰술, 그리고 청주 하나,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입니다. 자, 그래서 골고루 뿌려주시고, 양념을 뿌린 후에는 이제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술찜은 중탕으로 찌기 때문에 바닥에 그릇을 하나 받쳐주시고요. 술찜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증기로 찌기 때문에 냄비 뚜껑 위에서 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뚜껑에 행주를 감싸서 올려주시고 도미가 마저 익을 때까지 10분 정도 찌시면 됩니다. 도미 사이즈가 크다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불은 중불 이하로, 중불이나 약불 정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쪄지는 동안에 양념과 양념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약구미, 그 다음에 폰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파는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레몬은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놓겠습니다. 무는 장판에 갈아서 물기를 빼고 고춧가루에 물 들이겠습니다. 무는 수분 제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고춧가루는 만약에 시험장에 고운 거에 지급이 된다면 고운 거 사용해 주시고, 굵은 거밖에 없다면 채 내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구미 만들었고요. 이제 폰즈 만들겠습니다. 자, 폰즈입니다. 다시마물 버리지 말고 놔두셔야 됐고요. 그 다음 간장, 그 다음에 여기에 식초, 자,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릇이 부족할 때는 여기에 부어 담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과 초간장, 약구미와 폰즈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약구미 만드는 동안에 도미술찜이 눈알이 이렇게 하얗게 뽀얗게 아주 잘 익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술찜을 빼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생선 익은 상태 확인해 주시고 재료들 당근, 무 익었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숟갓 제가 남겨놓은 거 찬물에 담가 놨거든요. 그거 중간에 장식으로 이렇게 떼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제출하실 때는 세 가지를 동시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마에 재료들을 놓고 쟁반 삼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미 술찜 완성되었습니다.